2017년 8월 9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건 정말 이건 큰 마음 먹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야바이 시장이다, 사기꾼 시장이다라고 제가 누차 저희 카페에서도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거론을 하는 이야기다. 자,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뭡니까? 돈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도인이나 아니면 지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발상이지요. 자, 그러면 결국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올바른 사람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자, 주식시장은요 전부 다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사기꾼일 수밖에 없느냐?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지 않으면 절대 내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주식시장은 자산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투자 원금, 내 피 같은 돈을 들여서 남의 재산을 갈취하고 뺏어 먹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미 3년 전, 4년 전, 5년 전, 1년 전에도 종합주가가 급등을 할 것이다 매번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시황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데 저희 카페에 지금 회원이 하루에 뭐 많이 가입하는 날은 뭐 한 10명 정도 되고 적게 가입하는 날은 한 두세 명씩 꾸준하게 색상 멤버가 늘어나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와 코스닥 전망 이렇게 분석 시황글을 적어 올리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아니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의 글 하나하나 그 다음에 분석 하나하나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쪽지를 보내거나 댓글 쓰는 놈이 단 한 명도 없다. 자, 아침장에도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와 코스닥 전망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는데 138명이 봤어요.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저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고맙습니다 라고 답변 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자, 선물 옵션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에서요 1000%가 터졌어요. 하루에 1000%, 그냥 기본 1000% 터진 겁니다. 아침에. 자,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저로 인해서 1000%를 먹을 수도 있고 300% 400%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자, 그런데 저는 아무 이익이 없는 이런 일에 뭐하러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눈탱이 당하지 마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이 사기꾼들이 앉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개미들 피눈물을 빨아먹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선의의 피해자,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이 금융시장의 잘못된,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약육강식이니까.
그렇지만 제글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가족을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단한 명이라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는 크게 하방이 오면서 이 땡땡땡이 깨지면 이 땡땡땡까지는 하방이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의 정회원들한테는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 한번 지난주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코스피 종합주가와 코스닥 전망, 자, 이 글의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종합주가 중대 변곡 구간이다. 이건 8월 9일이면 오늘이네요. 오늘인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8월 5일 날 쉬는 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7월 중순서부터 종합주가 하방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보일 것이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강하게 하방 압박이 왔는데요. 7월 중순서부터 이제 하방 압박이 일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초 들어오면서 종합주가 하방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죠. 자, 이제 다음 주가 중대 변곡 구간이다. 자,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제가 분석 시황을 종합주가를 예측을 하고 글을 드렸으니까 다음 주니까 바로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번 주죠. 자, 다음 주가 중대 변곡 구간이다. 다음 주 초에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 코스피 종합주가는 다시 크게 하방 압박이 올 구간입니다. 자, 이건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놈들이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월가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죠. 제가 좀 서론이 길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코스피 종합주가는 다시 크게 하방 압박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말씀드리면서 본문의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급등이 와도 수익권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하락이 와도 조정을 받는 게 개별 종목이다. 우리 카페에 바닥주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다. 중장기 투자나 하시는 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분석 시황을 보고 매달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오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거죠. 추가 물량을 더 싣고 모아가는 전략을 짜라. 종합주가 대세 상승장은 이미 시작됐다. 단지 조정이 올 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조정을 거치고 나면 훗날 아주 큰 놈이 다시 온다. 자, 종합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다가 몇달 동안 6개월, 7개월을 급등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 개미들 다 끌고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월가 애들이 미쳤습니까? 자, 유럽 자금 애들이 미쳤다고 계속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훑어내이죠? 개미들 다 떨궈져내이죠? 그래서 하방 압박이 크게 와야 되는데, 뭔가, 종합주가를 급락을 시킬 만한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세 상승장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뭔가 종합주가를 크게 흔들어 제껴야 될 이슈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미쳤다고 하는 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속된 얘기로 오늘 종합주가 급락, 어제, 그저께 자, 급락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저는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런 예측을 제가 가능하게 했는가? 자, 오늘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나니까, 자, 뭐라고 얘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다 보셨을 거예요. 코스피에 덮친 화염과 분노. 이거 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화염과 분노로 복수하겠다. 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합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제 예측이 맞지 말아야죠. 이게 불시에 일어난 일이라면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데 제가 왜 종합주가가 급락이 다음 주에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가? 예측해서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나니까 뭔가 핑곗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종합주가를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 제껴야 되는데 뭔가 월가에서 뭔가 작전이 나와야죠. 이슈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이게 금융계의 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금융시장은 야바이꾼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실력은 당연한 것이고, 장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가진 자들이 어떻게 뒤흔들면서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빼먹는가? 이 세상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된다. 그러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할 때마다 거론을 하면서 시세 흐름을 파악을 해주고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되고 그런 사람을 옆에다가 곁에 두고 가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어저께 저녁 때요. 김정은이한테 화염과 분노로 대응할 것이다. 이제 곧 눈앞에 떨어질 것이다.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할 지랄이 없으면 금융시장에서 떼돈을 벌려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네? 트럼프 대통령이 풋옵션에다가 배팅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지가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앉아가지고 어제 하방으로 자기가 배팅했으니까 이거, 이런 얘기를 거론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이 그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금융이 다 미국으로 연결이 돼서 뒤흔드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제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 저 얘기해서 오늘 급락을 하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더 8월 위기설. 여기 보면, 이상 없다. 흔들리지 마라.
이런 내용이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도 검색이 안 돼요. 그 내용으로는. 자, 문재인 안보 이상 없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거. 근데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자 검색 안 되죠. 이게 세상입니다. 8시 뉴스의 헤드라인 뉴스가 문재인 안보 이상 없다 라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청와대에서 보낸 겁니다. 트럼프가 뒤에 흔드니까. 그러면 닦아놓고 이야기 한번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사업가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풋옵션 하락장에다가 배팅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뒷돈 챙기려고 어제 그 이 얘기했나? 그런 상상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상이지만, 대통령 밑에 뒤에서 움직이는 월가의 생각은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정책실장이나 보좌관들이나 앉아가지고 메시지 보내주겠죠. 오늘 이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하는 짓거리가 하도 괘씸하니까 한마디 하시죠. 우연찮게 그 메시지를 준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세상은요 속고 속이는 장입니다. 더군다나 이 금융시장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곳이다. 사기쳐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속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제가 무슨 뭐 용대가리도 아니고 뭐 속된 얘기로 용가리 통뼈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종합주가를 이렇게 급락이 올 거다라고 미리 일주일 전에 예측을 드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월가가 하방을 쏘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깠기 때문에 강하게 하방을 치면서 수익 모두를 이미 만들기 시작을 한 걸 제가 눈치를 깠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안보 이슈 갖고 한번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전에 한번 강하게 한번 흔들어 제낄 것이다 라고 미리 눈치 까고 제가 분석 시향크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에 자 이번 주에 주초에 종합주가가 강하게 하방이 차라리 이번 주초에 강하게 하방이 오면서 주가가 바로 반등권이 오면 이번 조정이 끝이고 반대일 경우가 아직은 남아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올 확률이 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가가 뛰어 올라가면 목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급락이 올 것이다. 왜? 이미 월가에서 포지션은 하방에다가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쏘긴 쏴야 되는데 한번 크게 이렇게 급락을 장대 음봉을 급락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슈가 있어야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거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근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종합주가가 하방에 오면서 이 땡땡이 깨지면 이 땡땡땡까지는 하방이다. 내일장에 급락이 더 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오늘 야간 시장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종합주가가 야간장에 지금 선물옵션 시장이 지금 급락이 오고 있는데요. 자, 지지대까지 지금 급락이 왔습니다. 장이 아직 새벽 5시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은 뭐100%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야간장에 새벽 5시에 어떻게 선물 지수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는 일단 야간장, 지금 현재 야간장은 다 무시하더라도 내일은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늘보다 더올 확률이 있다. 아침장에 강하게 하방 압박이 오면서 땡땡땡까지 여기입니다. 땡땡땡까지 흘러갈 경우에 이번 바닥은 땡땡땡이 바닥이다. 그리고서 이후 내일 장 중에 오전에 강하게 주가가 빠진다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바닥을 찍었다. 그러고서 주가가 내일은 상방으로 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다시 개별 종목이 반등권을 줄 것이다. 자, 이번에 한번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요, 추가 반등이 오지 않으면 이번 하락장은 내일하고 모레 다음 주에는 강하게 상방으로 올 확률이 있지만 다시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밀리면서 앞으로 두서너 달 종합 주가가 계속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만기일인데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종가의 선물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자, 얘가 올라가면 이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선물옵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굳이 시켜드립니다. 자, 얘가 오늘 종가예요. 오늘 종가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자,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자, 선물, 만기순이익, 콜옵션, 종합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풋옵션 하락하면 얘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건 학계 얘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점점 외국인들 포지션입니다. 이게 외국인들 포지션. 외국인들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면, 종합주가가 내일 올라가면 얘네들은 손실입니다. 그러면 내일 하락을 때릴까요? 자, 종합주가가 내일 올라가면, 종합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손실이에요. 자, 종합주가가 내일 내려가면 얘네들은 선물옵션, 선물, 콜옵션, 풋옵션 전부 다 수익이에요. 전부 다 수익이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오늘 종가에서 무조건 내려가기만 하면 얘네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수익이야. 그러면 하는 게 정상이죠? 이게 포지션이에요, 지금 현재. 콜옵션, 풋옵션. 자, 콜옵션 매도. 매도를 쳤으니까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자, 마이너스 7,000. 저 7,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4, 11. 이건 이제 뒤에 소수 단위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매도로 때렸으니까 떨어져야, 종합주가가 내일 떨어져야 수익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은 상방을 쌓습니다, 지금. 중간중간만 에다 꽂아놓은 거죠. 얘네들은 매수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떨어지면 이 빨간 불들은 전부 다 손실이에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도 치고받고 싸워요. 자,
여기는 매도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사람이고 얘네들은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한 거고, 풋옵션은 얘네들은 상방에다가 지금 배팅을 한 겁니다. 액수가 제일 많죠. 상방에다가 쏜 거예요. 그리고 풋옵션이라는 건 뭐냐, 종합주가가 하락하면 이 빨간색은 매수를 한 겁니다. 얘는 매도로 친 거고 얘는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종합주가가 하락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리고 종합주가가 내일 하락하면 콜옵션 매도 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이에요. 그 대신 콜옵션 매수 때린 사람은 무조건 손실이죠. 자, 이제 내일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312가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312. 왜 312에다가 저렇게 때렸을까? 콜옵션도 때렸고 풋옵션도 때렸네. 자, 콜옵션은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거고 풋옵션은 상승장에다가 배팅한 거니까 얘네들하고 내일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기에 선물이 껴 있어요. 선물이. 자, 그러면 현재 파란 색깔이 여기에 더 많죠. 얘는 혼자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거고, 얘도 하락장에다가 배팅, 얘도 하락장에다가 배팅. 자, 그러면 힘이 아래로 가겠죠, 당연하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임수가 나와.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이것도, 이거 속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봤을 땐, 자, 지표상으로도 내일 종합주가가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전부 다 빨간색이니까 수익이니까 무조건 하락장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하는 겁니다. 왜? 보조지표를 딱 보면, 외국인들 포지션을 딱 보면, 아, 무조건 하락장으로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수익권이니까 아, 내일 하락할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 왜? 오늘 제가 원하는 금액까지 종합주가가 하락이 왔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딱 끝났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내일 하락을 어디까지 더 해야 된다. 그 구간은요, 무조건 이번 하락 압박이 오면 제가 미리 일주일 전서부터 거론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지수대예요. 그 지수대를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는, 제가 정회원들한테는 딱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무조건 얘네들이 외국인들의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권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특정 금액 이 땡땡땡을 딱 찍고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무조건 내일은 상방으로 주가가 끝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얘네들은 지금 이득권이에요. 콜옵션 매도 때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전부 다 빨간색이죠. 이득을 현재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얘는 하락장에다가 상승장에다가 배팅했는데 종합주가가 오늘 빠졌으니까 얘는 손실이 제일 많아요. 마이너스 71억 4천만 원입니다. 얘는 2억 2,500 수익이고요. 내일 하락하면 얘는 수익권이 뭐 20억, 30억, 40억으로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수익 챙기면 그만이에요. 떨어질 때 수익 챙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청산시키면 돼요. 얘는 내일 떨어지면 얘는 손실이 더 커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떨어지면, 얘네들은 수익 챙기면 돼요. 청산하면 돼요. 쉬운 얘기로 벌고 있으니까. 그러면 떨어졌다가 앉아가지고 주가가 반등권이 오려고 할 때 얘네들은 떨어졌으니까 전부 다 매수 땡겨서 수익 챙기고,
얘네들은 얘네 손실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빨간색 하락장에다가 배팅 안 오니까 주가가 빠지면 얘네들은 돈이 더 커, 수익이 더 커지죠. 그러면 매수로 전환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던 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얘도 수익 챙기려고 매수로 전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매도 물량이 청산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전략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지표대로, 아, 얘는 하락하니까,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거니까, 떨어지면 얘네들은 수익이 나니까 계속 하락을 시키겠네? 그래야 수익이 커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왜 쉬는 날, 이런 시황 분석을 드렸는가. 이거는요,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누차 말씀드리죠. 금융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이날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종합주가가 왜 급락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이날이 이제 금요일날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이니까 제가 이거 종합주가 여기서 더 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뚝 떨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이 땡땡땡까지 외인들 포지션, 외인들 포지션이 뭡니까? 월가예요, 월가. 근데 월가가 하방을 쏜다고 그래도 자기 맘대로 하방을 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왜?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야. 그래서 어제 트럼프한테 그냥 내가 생각을 하기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 대통령은요, 국익이 제일 우선입니다. 국익이 제일 우선이에요. 국가의 이익. 너희들 선물옵션 만기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디다가 배팅하고 있니? 나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국가 이익이니까. 대한민국 주가 하나만 갖고 흔들어지기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다 수익권이 나니까. 그런 것까지 챙기는 그런 자상한 트럼프가 되는지, 아니면 국가 시스템이 애초 처음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 미국 대통령이 할 일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월가애들이 하방에다가 배팅을 하니까 내가 한번 흔들어 제껴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네, 그렇게 대통령이 할 일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상의 전환을 한 번쯤은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시장, 다우 시장, S&P 시장 아주 좋은데 고용지수 늘어나고 소득지표 늘어나고, 그럼 뭔가 흔들어 제껴야 될 거 아닌데, 흔들어 제껴야 되는데 자기네들 거 갖고 흔들어 제낄 수는 없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시장은 지식이 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고, 국가 정책을 끌고 움직이는 놈들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눈탱이 당하지 않으려고 하시려고 그러면 그만큼 배우셔야 됩니다.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재산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자, 제가 잠시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종합주가 차트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차트를 다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다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요것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설정을 바꿔놓고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코스닥인데요. 자, 코스닥 자 말고요. 일단 코스피부터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 종합주가가 빠지면은요, 어딘가요? 요 지점이 될 겁니다. 대충. 정확하진 않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빠졌어야 돼요. 오늘 차라리. 그러면 내일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절반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 요 정도가, 요 정도까지 무조건 주가가 빠질 겁니다. 확률적으로. 야간장에 모든 거를 미리 다 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야간장에 모든 걸 다 빼지 않은 다음엔 분명히 내일은 종합주가가 더 하방 압박이 오면서 요 금액대까지 주가가 빠질 겁니다.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와도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1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빨리 날아가지 못하면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하방 압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200 근접가까지 하방 압박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면서 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헤드앤숄더가 이미 70%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종합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헤드앤숄더가 뭐 모르는 사람도 뭐 한 뭐 90%가 넘겠지만, 지금 헤드앤숄더 양쪽 어깨, 자 이게 왼쪽 어깨, 요게 머리, 자 빠졌다가 요렇게 올라오면서 또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주가가 더 이상 반등권 못 주면 이 주가는 틀림없이 빠집니다. 그러면 자 2200포인트 근접가까지 주가가 앞으로 두 서너 달 동안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카페 회원들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바닥줄을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밖에 안 온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올라가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겠습니까? 하락하는 게,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하락하는 게 득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두 달이든 3개월이든 한 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종합주가가
내일 반등권이 오면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입니다. 몇 달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이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마지막 기회에 최대한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이 단 한 주라도, 단 한 종목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잡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반등권이 오면 아주 큰 놈이 온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 월가에서는 이미 이 준비 작업이 오늘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이미 급락하기 이전에 지난주서부터 누차 거론을 했습니다. 종합주가 하방이 강하게 올 것이다. 그것도 장대 음봉으로 올 것이다.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한번 걷어내고 개미들 다 떨궈뜨리고 그 물량 훑어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월가 애들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한몫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미국 대통령이 할지랄 없어가지고 그렇겠어? 라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럴 일이 없죠. 근데 미국 월가는 틀립니다. 미국은 전 세계 금융권에다가 돈을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이 할 줄 알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왜? 금융시장은 사기꾼 시장이니까, 야바이 시장이니까. 그런 게 정책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제 이야기 듣고 설마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림없다. 제 이야기가 틀리다면 제가 지난주 내내 지난주 내내 종합주가 급락이 크게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금융이다라는 걸 알아요.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먹으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그 다음에 이날 콜옵션에서, 풋옵션에서 많이 터진 날 3000% 터졌고요. 한 종목에서 3000% 터졌고 오늘 모든 종목에서 1000% 다 터졌고요. 이날 2000% 다 터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한가 한번 먹는 거 30%죠. 하루에 1000%, 3000%가 터졌다니까. 그 포지션을 보고 미리 눈치를 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글 쓴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어차피 맞을 매는 빨리 맞는 게 현명하다. 어차피 조정이 오려면 빨리 오고 빨리 끝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할 지랄이 없어서 선물옵션 시장 만기일 하루 이틀 딱 남겨놓고 터뜨렸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저 새끼 돌대가리 아니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시 헤드라인 뉴스에 문재인 청와대 측에서 안보 이상 없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인데 아직 검색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새로 한번 고쳐볼까요? 이제 나오나? 그래도 없네? 그래도 안 나오네? 그래도 안 나오네?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9시 뉴스에 안보 문제 갖고 JTBC에서도 때렸고 9시 KBS, SBS에서도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얘기도 지금 도배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금융시장 이상 없다. 안보에 이상 없습니다. 뭐 날마다 뭐 항상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금융과 월가에서 흔들어 제낄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흘러 넘기고 말겠지만 저는 이거는 한 번쯤은 거론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나를 만나는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만큼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 증권사에도 이런 문제 갖고 앉아가지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대답해주는 곳, 여러분들 개미들 도와주는 곳은 단 한 명도 없다. 왜? 증권사도 개미들 돈을 훑어먹어야 돈을 버니까. 걔네들이 뭐 증권사가 앉아가지고 거래한 거래사만 받아먹는 게 수익입니까? 가장 큰 놈들 선물옵션 시장에서 미국 월가 빼면 국내 금융투자자들이 두 번째 큰 손이지. 자, 그놈들이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북 리스크의 출렁인 증시 깜깜이 장세 길어지나.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금융시장은 다 여러분들 옆에서 기웃거리는 놈들은 전부 다 당신 주머니 돈을 훑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밖에 없다. 이런 시장에서 누가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갖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개미들을 위해서 토론을 해주는가.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 이야기만큼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두 번 이상 이런 이야기, 이런 방송 녹음 안 합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어제도 제가 글을 썼죠. 신라섬유 1287%, 양지사 1210%, 여기 수익 난 거. 이거 제가 녹음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1200%, 1300% 수익 났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개미들한테 또 눈탱이를 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개미들한테 피눈물 다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종목에 너희들 잘못 들어가가지고 눈탱이 당하고 전재산 말아먹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조심해야 된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 그런데 뭔가 근거는 갖고 설득을 해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라섬유 양지사 때 되면 이런 또 사기 당하는 놈들이 또 분명히 어제 오늘 분명히 며칠 동안 또 터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수익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라. 눈탱이 당하지 말고 전재산 다 말아먹지 말고 그래도 저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쪽지 보내는 놈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댓글에다가 재수 없어
뭐 속된 얘기로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글밖에 없다. 오늘 제가 이 녹음을 하면서도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냥 나만 알고 내가 아는 지식 갖고 그냥 돈 벌어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앉아가지고 정인군자도 아니고 공명심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이걸 어느 누군가는 한번 거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자주는 못하겠지만 자주 하고 싶지도 않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글 하나하나가 아니면 제가 동영상 하나하나가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희망이 돼주고 빛이 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런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종합주가에 대해서 그동안 글로 이렇게 쓰다가 한 번쯤은 내가 이 시장이 이렇게 사기꾼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다. 개미들 피눈물을 빼먹으려고 앉아가지고 국가가 이런 정책까지 피고 있다라는 거. 그 밑부리가, 월가의 밑부리가 미국 백악관에는 안 들어갔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부 조직에, 상부 조직에 그 월가의 그 뿌리가 흡수되어 있지 않겠는가?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봐라. 그런 뜻에서 한 번쯤은 거론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야바이 꾼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누구를 믿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가? 사람을 잘 만나십시오. 오죽했으면 제가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카페명을 짓겠습니까?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십시오.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을 성공하는 길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만, 저희 카페는 무료 카페가 아니고 자선 사업하는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받습니다. 그건 뭐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사기는 당하지 말아야죠. 저를 찾아오십시오.